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3개월 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 측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강조했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 간은 수시로 소통을 했고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은 지소미아를 넘어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민 고액의 동맹 청구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1부에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도 하여튼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귀담아 듣고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서 검찰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고 오늘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피의자로 소환된 오늘 민주당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 내부는 거친 인사까지 써가면서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내용 최강병 기자에서 짚어봅니다. 저는 목병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한 입장이고요. 그럼 2박 3일 예비군 훈련비가 3만 2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최소한 40% 절반 이하이지만 한 7만 2천 원 이상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모병제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지금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여전히 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되는 지난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과 자유한국당 1차 영입 인사인 백경훈 청사진 대표와 2030을 향한 각 당의 전략 토론에 맞섰습니다. 오늘도 3부에서 토론 이어가 보고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일명 카공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카공족을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콜라보 코너 페보니즘에서 카공족 관찰하기 함께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3일 자정을 기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되죠. 미국의 연장 압박이 거센데 내일 청와대에선 대통령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만납니다. 지소미아 문제와 더불어 미국 측이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쟁점이 될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소미아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대통령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미국이 압력이 조금 거세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미국의 압력은 예상된 부분이고요. 예. 근데 국내 언론에서는 그 미국 그 관계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 부분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미국 언론이나 미국 그 의회의 관심도도 국내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안을 너무 키워가지고 어떤 협상력을 좀 스스로 좀 저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대통령께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미 대선 후보 때부터 이 지소미아 관련해선 우리의 안보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아 이건 폐기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의 압력이라는 게 우리한테만 하는 겁니까? 일본한테는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본한테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말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예. 아 지금 같은 상황을 초래한 2차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을 가리켜서 뭐 그 신뢰할 수 없는 안보 파트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그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상황인데 원인을 제공한 일본 쪽에는 거의 뭐 말 한마디도 없는 상황에서 아 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좀 압박을 가하는 것은 동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국에서 하는 얘기는 지소미아가 연장이 안 되면 한미일 동맹이 약화되는 것이다. 아마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지금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는 뭐 보수 언론이나 우리 쪽에서는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 동맹 약화,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빌려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한미 동맹은 좀 약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약화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죠. 이제 한미일 동맹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한미 동맹이 지난 한 12년 동안 쭉 강화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북한은 물론이고 이제 중국 더 나가서 러시아도 좀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지소미아도 이제 그 일환으로 체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지금 미중 간의 세공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또 뭐 미국 유사시를 한반도 유사시에 포함시켜서 한미동맹의 작전범위를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소미아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한미동맹 또 한일관계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동북아 안보 제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형태로 한미동맹이 강화되어 온 추세를 일단 좀 잠깐 멈추는 데 있어서 이 종료 결정 굉장히 그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미국이 지소미아를 강력하게 원하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요즘 이제 그러니까 2016년도에 지소미아 체결을 한일 양국 정부에 요구할 때 그때 미국 정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대놓고 중국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당시 설명과 지금 주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거부터 좀 따져 물어야 됩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중국과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중국의 위협 대처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만약에 그런 어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이 동맹국인 한국의 안전과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거 더 나아가서 이제 지소미아를 매개로 해서 한미의 삼각동맹이 구축화될 때 북중러 삼각동맹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군사동맹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반작용을 야기하고 있고 그런 어떤 열강들의 그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좀 그 틈바구니에서 좀 딜레마가 쌓이는 어떤 그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좀 미국 측하고 좀 터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제가 보기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핵심은 냉전 시대 때부터요. 유라시아의 거대한 두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손을 못 잡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과거에 1950년대 H9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고 또 키신저와 그 이후에 이제 닉슨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서 미중 관계가 전격적으로 대탕트 시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중로 간의 결속을 차단했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핵심인데 예. 지금 미국이 뭐 한미동맹, 미일동맹, 양자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미의 삼각동맹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것까지 이제 좀 추구를 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거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가능성까지 이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적으로도 문제제기가 많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군산복합제 또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싱크탱크나 이런 쪽에 이익에 부합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전체적인 국익,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이익에는 결코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결론을 먼저 내놓고 이야기하죠. 아까 대표님이 말씀처럼 이 사태의 원인은 일본이 제공한 것이고 또 지소미아로 교환하는 정보는 일본 쪽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보다 우리가 주는 게 훨씬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지소미아를 더 원한다. 그렇게 봤을 때 결론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맞느냐 안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 당연히 이제 종료 결정을 내렸고 저는 뭐 지소미아는 진작부터 해결되면 안 되는 거였고 예. 지금 이제 정부가 종료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번복하게 되면 이것이 미치게 되는 어떤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또 한중 관계, 한미 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과거에 미국이 중국과 무관하다 그러기도 중국의 지소미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지금 미국은 대놓고 중국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종료 결정이 번복이 되게 되면 예.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2016년 17년도에 그 사드 대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드 대란을 간신히 봉합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3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사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디펜스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3불 입장을 밝히면서 사드 대란이 좀 수습기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소미아 그 종료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미국의 MDA 이제 그 참여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분명해지는 것이고 예. 이걸 통해서 한미 삼각동맹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또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남북 관계, 한중 관계, 한미 관계에 미치는 파장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과 북위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유지돼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은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것을 원상태로 돌리면은 연장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부터 체결되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의 군사 협정이었고,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에 이것을 종료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이제 보복 조치 일환으로 재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실효성도 별로 없고, 일본이 어떤 태도 변화가 있다고 해서 이걸 다시 이제 번복을 하게 될 경우에 얻게 되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게 더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 협정을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뭐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근데 결국은 체결이 됐고, 지금 뭐 한미일 동맹 뭐 이렇게 왔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파기하는 게 대한 어떤 후폭풍이 있으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를 원상태로 돌리면은 당연히 그 지소미아도 원상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반대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단 말이죠. 경제 문제나 이런 걸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가 득과 실이 있겠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대부분 얘기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뭐 한미 관계, 한미 동맹도 다시 굳건해 줄 수 있고 예. 한일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그 이익의 측면에서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을 겨냥한 형태의 한미 동맹 강화, 또 한미의 삼각동맹 강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얘기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예. 예.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볼 때 득과 실을 냉정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실이 훨씬 더 크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미동맹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지소미아가 처음 그 체결될 뻔한 적이 2012년 6월 달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한일 간의 밀실협의를 통해서 이걸 가선형 일부 주점까지 갔다가 그것이 들통나면서 이제 그게, 번복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걸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선명이 무산됐지만 한미동맹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소미아 그 동료 결정이 유지된다고 하면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유관동들은 표명할 수 있겠죠. 그 자기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 유지를 희망이 왔는데 종료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유관동도 나오겠지만, 이게 무슨 뭐 한미동맹에 큰 영향을 주고 이걸 이후로 뭐 주한미군이 나갈 거다,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예. 우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사드 사태 때 봤듯이 결국은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익이 더 크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보수 야당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한 다음에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방위비 분담 협상에 나서야 된다, 이런 전략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전혀 전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의 방위 분담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지소미아가 유지될 때도 계속 미군 방위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게 그렇죠. 무슨 뭐 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해서 미국이 방위 분담금 뭐 이렇게 인상을 요구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있어왔던 문제이고, 예. 그리고 그 방위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늘렸을 때 이게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방위 분담금을 많이 올려주면 예를 들면 그 남아도는 돈 가운데 일부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 기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전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방위분담금을 좀 대폭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배경에는 이 주한미군, 더 나아가서 이제 유사시에 미국에 전개되는 그런 어떤 군사력을 단순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더 나아가서 러시아까지 겨냥한 형태로 바꾸겠다라고 예.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예. 예. 그 비용을 우리가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죠? 예. 그리고 그건 돈 문제를 떠나서 어떤 강대국들 사이의 어떤 패권 경쟁, 더 나아가서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 그 정면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것이지, 뭐 지소미아 연장하면 우리가 방위 분담 관련 협상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제가 예. 유치할적인 생각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소미아가 연장될 때 미국은 방위분담금을 더 올려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드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하고 방위분담 관련해서도 이건 절대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조금 넘는 돈인데 6조 정도로 올려달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건데 미국이 계속해서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우리는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 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노딜 방향의 전략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는 조목조목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지금보다 방위분담금이 훨씬 낮을 때도 우리가 주는 돈을 미국이 다 쓰지 못해가지고 무슨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해갖고 매년 얻어간 이자 수입만 해도 수백 원이고 지금도 불용액 미집행인지 수천억 원 쌓여있죠. 예예. 예예예.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까지도 주는 돈도 제대로 못 쓴 상황인데 여기에 몇 배를 더 얹어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적어도 상식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다 압니다. 다만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대표적으로 인상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재선에 미천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마땅히 끊어내야죠. 예, 예. 그 네. 미국 측 주장은 그 방위비 올려가지고 미국이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한국에서 다 쓰는 거다. 한국인을 위해서 쓰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국내에서 그런 어떤 소중한 우리 국민 혈세로 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도 우리 그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시는 그 노동자분들의 급여는 75%는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예예 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이건 뭐 전혀 이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원칙적인 입장을 가져가야 됩니다. 일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미국한테 해코지 당할 것 같아 어떤 그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뭐 우리는 영원히 미국에 봉인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협상장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올려주는 건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 아예 하지 말고 들어가라 이 말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2부 최강병기 코너 박준 변호사와 장영진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녀 입시 비리와 부인 차명 투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신 분이라고요? 네, 지금 이 시간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명 거래, 그다음에 그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는데 개입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범으로 보는 건 맞네요.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WFM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차명 거래에 개입했거나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방조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조사 때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 진술 거부권이라는 거는 물었을 때 모른다고 하면 진술 거부권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진술했다고 봐야 되는데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증거들이 많은 경우. 두 번째 부분은 검찰에서 얘기하지 않겠다. 재판 가서 얘기를 하겠다. 뭐 그런 의미를 아마 부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법률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인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갖고 있는 증거 특히 진술할 필요가 없고 법정에서 공개 재판을 통해서 다투어서도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 맞습니다. 본인이 진술한 거에 대해서 또 그 피의 사실이 유포돼서 언론으로 그렇죠. 새나가고 이것도 걱정했겠네요. 그걸 가장 걱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도 좀 특이하거든요. 예? 제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게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진술 거부권 행사 중이라고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 기자님한테 가장 이상해요. 장 기자님한테 여기 죽고 싶어갖고
조사받자마자 바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라고 언론에 보도났거든요. 언론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도 그렇죠. 그런 경우는.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이다라고 말하는 사례는 처음 없었어요. 봤어요. 지금 과거에는 수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그렇죠.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해본 적이 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탔다가 그렇게 보도되니까 또 진술하면 그러니까 어떡할 건데요. 이거는 또 그러니까 더 황당한 것이 이 내용을 그 피의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진술을 거부권 행사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유포죄, 공표죄나 이런 부분하고 대부분 같은 맥락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은 검찰에 물어봐서 검찰이 대답해 준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자가 그 조사 과정에 참석할 수 근처에 있잖아요. 갈 수도 없어요. 예. 그 층 전체가 거의 폐쇄되다시피 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아마 한마디 해더라도 다 나오는데 말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본인은 아마 판단해서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재판정에서 법관 앞에서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똑같은 태도였거든요. 그렇죠. 예, 검찰에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나는 법정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7번 정도 그 소환을 됐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거의 대답 안 했다고 거부권했어요. 예. 예. 포토라인 없이 비공개로 소환됐죠? 그게 뭐 이게 또 뭐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 일단 수사 공보 준칙상으로 봤을 때는 전현직 차관이거든요. 차관급 이상. 근데 피의자 동의가 필요해요. 누구 동의할 사람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촬영이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 뭐 비공개로 지금 주차장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서 다 그래서 그 포털에 없이 소환됐기 때문에 공개 소환 폐지를 적용받은 첫 사례다 1호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 뉴스를 보면 1호 수혜자 조국안의 정경심 이렇게 해서 언론에 도배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누가 진짜 1호인 겁니까? 정경심이 1호예요? 조국은 1호예요? 전현직 차관급 입상 그걸로는 1호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이제 그냥 표제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닌데. 사실은 실제 1호가 될 뻔했던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어요.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다 소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줄줄이 그 소환을 거부함으로써 지금 그 아무도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할 어떻게 보면은 1호로 만들어져 버린 건데 그 좀 예. 악의적인 것 같습니다. 예. 공범이라고 한번 생각하는 것 같은데 특히 그 5천만 원을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아내인 정경심 교수한테 보낸 그렇죠. 그 부분을 5천만 원 알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알고 보낸 거 아니냐? 물증이죠. 예. 대부분 다 증거가 지금 명확치 않아요. WFM 관련해서 10억 5천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그 정경심 교수라든지 자녀들 명의로 그 투자될 시점에 또 미공개 정보가 문제되기도 하고요. 그때 돈 5천만 원이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한테 줬다. 예. 보도가 됐죠. ATM기를 이용해서 됐다. 예. 뭐 그거에 지금 물증 아닌 물증이 돼가지고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지 더 크게 보면 자본시장법과 또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았다면 그렇게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그 돈이 차명 주식을 쓰는데 쓰인지 몰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계속 얘기는 그거죠. 부부간에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보도고 또 검찰의 추궁일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어떤 계좌였느냐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 차명자에게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계좌로 바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계좌였다면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검찰에서 과연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 명확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검찰이 보고 있는 게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장학금 받았죠. 네. 이게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아, 왜 저 웃었습니까? 왜 웃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거 같아요. 대가성이 있다는 건 사실 입증이 거의 안 됐고요. 직무와 관련해서만 돈을 받았어도 뇌물죄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 대학 장학금을 준 사람이 나중에 부산의료원 원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임명되는 것과
이 돈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입증이 되는데. 그러니까 딸이 장학금 1200만 원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무슨 자리를 하나 줬다. 그렇죠. 그 청와대에 있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검찰이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거쳐야 되는 사람이 현재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거돈 시장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뭐 그게 결국 수사에 마침표 얘기를 이 방송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결국은 구속이 자꾸 구속청산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물죄는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오거돈 시장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하기 쉽지가 않아요. 대가상 같은 게. 그럼 조국 수석은 멀어도 너무 멀어요. 몇 단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수사 자체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데 검찰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는 거는 그만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어떤 욕망이 좀 보인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뭐 해군 장성 관계자가 그렇죠?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 돈을 받은 게 있는데 부재됐어요. 예, 그건 무죄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연관성 찾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대가성 여부는 너무 멀어 보입니다. 너무 멀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조 전 장관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볼 테고 네. 결국은 기소할 테죠. 구속을 하기 위해서 불렀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을 좀 더 잘하려면 이전에 불렀을 가능성이 크고요. 정경준 교수 기소하기 전에. 좀 시간도 조금 늦어졌고 지금 진술 거부권 행사 또 언론의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구속까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뇌물죄가 되긴 좀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불구속 기소로 특히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또 좋은 효과가 있어요.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더 안 부를 거예요. 불러봤자 예. 똑같으니까. 예. 오늘 아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예, 조국 전 장관 네. 검찰 조사 8시간 만에 집으로 귀가. 더 이상 부를 이유가 없어요. 똑같이 진술 거부권 행사가 될 거기 때문에 오늘 8시간 했는 게 만약에 다 물어보면 묵묵부답하다고 다 그냥 기재하고 말거든요. 예. 그게 됐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물을 게 없는 이상은 안 부르고 조사는 종료되고 이 혐의 그대로 수일간에 기소를 할 것으로 봅니다. 문해서 질문하고 답이 없으면 갈로 묵묵부답하다 하늘을 쳐다본다 뭐 한숨을 쉬다 뭐 이렇게 어쨌든 적습니다. 원래 있는 질문은 다 물어본다는 거죠. 예, 다 물어본다. 그래서 8시간 걸렸다. 예, 물어보기만 하고 답은 안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자, 김경수 경남 도지사 이야기인데요. 오늘 뭐 조 전 장관 뉴스도 있고 또 수학 능력 시험 뉴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큰 사건인데 많이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금 항소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 구형돼서 법정 구속됐었고 네.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이제 징역 1년이 늘어났는데 사실 뭐 구형이니까 큰 의미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드루킹 특검 측에서는 허위범 특검 측에서는 추가로 저 유죄로 드러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네. 하면서 이렇게 또는 그 가담 정도가 더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징역 그 구형량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원 출석하면서 김지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지방선거 협조를 받기 위해서 뭐 도도용 변호사라는 인사 추천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정치권의 상측과 맞지 않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타는 받겠지만 그것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재판 핵심은 뭐예요? 어떤 두 가지예요. 예. 이 업무방해죄랑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업무방해죄는 포탈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네이버의 업무를 네, 방해했다. 업무를 방해하면서 킹크랩 같은 것들을 승인하고 알았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이게 실형이 났던 부분입니다.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은 뭐냐면 샌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한테 제공하려 했는지 이 부분인데요. 이건 지평에 났었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예. 오늘 나온 건 특검의 구형이고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고 예. 어떻게 나오든 대법원까지 갈 것 같네요. 이거는 검찰이든 또 특검이죠. 특검이든 김경수 지사 측이든 무조건 상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은 내년 총선 이후에 저는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법원 판결은요? 예. 자,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됐었는데 이후에 보석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2심에서 실형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다시 물어봅니다.
2심 고등법원 판사가 만약에 실형을 하면서 혹시나 구속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냐고 피고인한테 질문을 하고요. 그게 납득이 갈 만하면요. 불구 상태를 유지를 하고요. 납득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법정 구속되는 수도 있습니다. 도전 공백이겠죠. 구속 그런 부분들을 예. 물어볼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 전 지사 예를 봤을 때는 결국은 대법원 가서 지금 무죄가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구속되지 않았어서 불구 예. 상태로 했거든요. 만약 실형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불구속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높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어떻게 두 분은 결과 어떻게 전망합니까? 지금 글쎄 저는 1심보다는 양형이 좀 줄 것 같기는 한데요. 무죄 가능성이 있을지는 조금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 업무방해죄는 지금 킹크랩 관련해서 그 완전 진술이 계속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아 드루킹 쪽에 진술이 드루킹 바뀌었다. 진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그 부분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 실형이 났던 부분이거든요. 예. 제가 판단컨대는 공선법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그 정도 그렇게 좀 그 부분이 봅니다. 좀. 그럼 결국은 집행유예 형이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공선법은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지사직은 박탈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건 제 판단이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언제쯤 납니까? 2심 결과는? 지금 날짜 진 않았죠. 아직까지 언제를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기사가 나오진 않고 통상 있는데. 통상 한 달 안. 뭐 예. 빠르면 2주 좀. 빠르면 2주. 또 길면은 한 4주. 3, 4주. 안에 보통 그 결정 선고가 나옵니다. 예. 이재명 지사 재판은 다음 달에 아마 대법원 선고 날 것 같은데. 12월 5일 정도 이전에 날 가능성이 예. 6일 이전이니까. 예, 6일 이전에 죄송합니다.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무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여러저런 뭐를 봐야 되겠지만 특히 위헌 재청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위헌 재청 예. 효과는 뭐냐면 대법원의 판사들이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상고 이유 부분하고 예. 당연 무효되는 그런 부분들. 예. 그렇게 된다면 꼼꼼하게 다 판단해 보면 1심, 2심을 다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예. 논리적으로 1심이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죄의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사실 그러니까 2심처럼 해석을 하면은 위헌 재청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2심처럼 해석 안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심처럼 해석했던 경우가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심처럼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뜻에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액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 액션일 예, 수 있죠. 예. 그렇다면 12월 5일 빨리 할 것 같으면 위헌 재청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무죄의 가능성이 지금 논리적으로 크지 않을까? 예. 파기 환송이 되겠죠. 네, 파기 환송이죠. 예. 근데 뭐 3심은 형량을 다투는 건 아니잖아요. 유무죄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필요하다면 예. 뭐 그런 사례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필요하다면 자판을 할 수도 있어요. 네, 파기 자판하는 경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다투는 거거든요. 왜 10년 이상 사형 무기만 예, 상고유로 예. 삼느냐. 이걸 또 위원회 다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약간 신의 한수에 가깝다는 게 대법원에서 법상으로는 안 하지만 실제로 했던 그 부분. 스스로 벌금도 거의 보진 않는데 이 정도 사건이라면 벌금도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 유죄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려라고 자판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는 못한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얘기로 넘어갑시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데 오늘 당정이 검찰 개혁 추진상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 김오수 전 차관이 현 차관이죠. 예. 예. 김오수 차관이 추진상 관련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발끈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예, 핵심은 그겁니다. 검찰 중에서 사실상 준특수부라고 알려져 있는 전담수사부 그러니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전담수사부 혹은 전문수사부 41곳이 있는데 이 중에 38곳 정도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사실 대폭 축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사실 검찰이 발끈하게 만든 이유가 됐습니다. 예. 그 뭐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부 가운데서 범죄수익관수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 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 가 있는 첨단범죄수사부라든지 남부지검에 가 있는 증권범죄합수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대폭 폐쇄시키고 또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뭐 눈 뜨고 물 먹었다 이런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윤 총장도 굉장히 화를 냈다. 글쎄요. 윤 총장이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이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일단 다 일정한 주요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댓글 국정원 댓글 사건 때는 경우에는 구속을 할 것인지 구속 수사를 할 것인지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인지 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정면으로 다툼을 벌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게 이제 와가지고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그 검찰총장이 물 먹었다라고 말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지금 폐지하기로 된 것이 뭐 방위산업수사부라든지 방산비리수사부라든지 뭐 금조부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다 말이 전담수사부지 특수부거든요. 유사특수부 준특수부 이렇게 불렸던 것인데 이거는 이왕 뭐 특수수사 없애고 직접 수사 없애기로 했으면 폐지하는 게 맞죠. 이 수사 단계별로 보고한다는 거에서 막 발끈한 것 같긴 한데 일반 수사 지휘권이 있어요. 검찰청법상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단계별로 만약 보고를 하는 건 일반 수사 지휘가 아니고 구체적 수사 지휘가 된다고 아마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그게 눈 뜨고 뭐 당했다, 물 먹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됐던 최종훈 씨에게는 징역 5년. 네. 그런데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죠. 권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세 명 다 공이 같이 하는 게 성폭행 집단 중간간 특수중간간죄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공이 같은데 조금 추가된 범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 그 권모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마약 같은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형이 7년, 5년, 10년 다른 게 예. 범죄의 양이 조금 다를 거예요. 정준현 씨 같은 경우는 동영상 찍고 뭐 유포한 거 예.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은 보입니다. 예. 5년, 7년, 10년 구형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나오긴 상당히 이렇게 됐다 보이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부인을 했어요. 증거능력 없다고.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합의된 성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무죄 아니면 이 정도 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어요. 5년, 뭐 7년, 10년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한 1년씩 빼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들은 성폭행이 아니고 합의된 관계다. 거기다가 수사에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은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했다. 증거 능력이 전혀 없다. 그게 받아들여지면 무죄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그게 합당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 그게 핵심적인 증거이자 거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만약 유죄가 된다면은 거의 약물을 투여해서 이렇게 성폭행한 것이 거의 확실시해 되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최강병기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6시 뉴스 듣고 저는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월천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자유한국당 인재영입한 분이죠. 백경훈 청사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첫 방송 나가고 주위에 반응이 좀 있던가요? 아 예 그 퇴근 시간이라 또 많이 들었다고 네, 여기저기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자, 지난주에 모병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갑시다. 우선 장경태 위원 오늘 민주당 지도부회의에서 모병제를 놓고 충돌이 빚었다. 그 자리 있었죠? 아니요. 오늘도 아니고 충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저도 없었고요. 예. 네. 그럼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지난주 금요일에 확대감회에서 이제 김영치 의원님과 제가 이제 모병제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냈고요. 예. 거기에서 어찌되었고 모병제를 찬성하는 또 당내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있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또 나오면서 민주당이 또 건전하게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논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또 기대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정식으로 논의한 적은 없거든요. 각자의 개별적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기사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을 바라시는 분들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혜영 의원은 반대 입장이죠. 네네. 예. 뭐 찬반 논란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여론조사로도 보면 반대가 조금 높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붙은 찬반이 붙은 여론조사 또 나왔더라고요. 국민들도 찬반 논란이 센 건데 일단 그러면 장경태 의원은 모병제 찬성 쪽이고 네. 총선 공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까? 공약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최소한 논의 자체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되고 지금 이제 현재 징병제가 이제 시한을 소위 시한부를 인생같이 어떤 한계를 다 다다랐다라고 보기 때문에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좀 모병제로 전환 같은 것들이 좀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고 생각하고요. 어찌되었건 21년부터 저희가 모병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2030년이든 40년이든 차차 언젠가는 모병제를 시행해야 될 텐데 최소한 10년 정도 전부터 우리가 준비해야지 그때 예. 전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백경훈 대표도 모병제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고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충분히 이제 논의해볼 만한 그런 과제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꺼내놓을 만한 그런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게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다 모여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꺼내놓고 스텝이 좀 많이 꼬여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모병제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모병제냐 징병제냐만으로만 이렇게 뭔가 태기할 수 있는 사안은 전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걸 이제 고려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국가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 안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병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하고 그걸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좀 차근차근 논의가 필요한데 좀 이렇게 너무 앞서간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 대표는 민주당이 갑자기 이걸 꺼낸 것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보고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취약한 그 계층인 취약한 세대인 20대 중에서도 이제 남성들에게 많이 그렇게 어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그 민주연구원 자료를 또 보니까 그렇게 또 뭔가 다른 이게 뭐 국방 안보에 대한 그런 이슈가 아니라 이제 이 징병제냐 모병제냐에만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20대 남성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꺼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를 들여다보면 이제 20대가 그러면 이 모병제를 어떻게 보냐라고 봤을 때 20대에서도 50대 이상과 마찬가지로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이게 20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예. 거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20대에서 반대가 더 많았던 건 아마 금방 군대 가셨다 온 분들 소위 말해서 본전 생각나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자 반론 있어요? 반론 있으면 당연하죠. 아니면 그 네. 연구원의 이제 개인 보고서긴 한데요. 저는 이 연구 보고서 보고 나서 연구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소가 있지만 자영당에 어떤 연구소 보고서가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어찌되었건 이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이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대단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되었건 징병제 자체 애초 지금 유지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복무 연장을 하자는 얘기인데 복무 연장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방력 강화하자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현대전에 맞춰서 또 정예화 또 선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경제력도 그렇습니다. 이 2년간의 그 일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요. 2년간의 20대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단절되고 있고 또 사회 진출도 7년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지금 모병제 지금 논의 시작해야 되고요. 사회활동 부분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우리가 지금 사회활동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병력 기피라든지 청년 실업이라든지 남녀갈등 문제라든지 경력 단절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예. 많은 기회비용들이 지금 현재 11조에서 15조까지 추산하고 있고요. 경총 보수단체인 경총에서도 15년간 145조 정도의 어떤 GDP적 이득을 지금 우리가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비군 훈련비 인상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 올리자 이런 생각 같은데요? 예, 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견이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제 좀 이제 지금 현재 3만 2천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정부안이 이제 예결위에서 논의 중인데 3만 6천 원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금 사병 병사의 월급도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육군 병장의 월급이 최저임금의 40% 정도로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 병장 월급에 준해서 예비군도 하루 그러니까 병장 하루 고생할 돈만큼 예비군도 그 정도 책정 받았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해서 72,500원 정도로 인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예.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72,500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안이 36,000원인데 72,500원에 예, 대해서 예.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7만 원으로 인상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여야가 이견이 없고 오히려 정부안이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갑시다.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고도 머리 아픈 문제이기도 한데 쉽사리 해결책이 안 보여서요. 청년 주택 문제입니다. 면적 기준을 간신히 넘긴 16.51제곱미터 평으로 하면 5평 정도 됩니다. 이 청년 주택 이슈화가 됐었는데 5평도 안 되는 공간에 주방, 욕실, 침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청년들의 주거권과 주거 빈곤 문제. 이런 것 아니라도 무슨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 다 5평 안 되는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햇볕도 없고. 근데 청년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빈곤한 주택 시장에서 살 수밖에 없느냐.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뭐 당연한 건데.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원룸이 어디 많이 모여 있냐라고 보면 이제 대학교 앞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그러면 대학 내에서도 이런 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또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학 앞에 있는 그 임대 사업을 하시는 또 주민들이 있고 또 이 그러면 대학에서 뭐 기숙사를 짓자라고 해도 지자체에서도 뭐 호응해서 그 기숙사를 짓자라고 해도 이 임대업을 하시는 그 주민들의 그런 반발 이런 것들을 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과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이런저런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학생들은 또 그렇게 뭔가 이 졸업을 하면 떠나지만은 또 주민들은 계속 남아서 그 공간에서 또 살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문제가 참 여러 가지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숙사 많이 지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또 그건 또 지역민들과의 또 다툼의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잘 풀어나갈지 장영태 의원. 어쨌든 이 고시원이 막 고시원 말씀하셨는데 고시원은 보통 1.5평에서 2평 정도입니다. 근데 최저 주거 기준이 4평 좀 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보급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주택 청년 주택의 평수가 지금 5평이라는 논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청년 주거 그러니까 최저 주거 기준 자체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찌 되었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단촐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현재 전국적인 주거 빈곤율이 보통 한 24%,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좀 심해서 36%까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좀 다소 내려왔는데요. 청년들의 이 빈곤 문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 살 곳이 없어도 결국 서울에 있는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 놓인다든지 혹은 서울 외곽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도 어찌되건 저희도 지금 현재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어찌되건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청년 주택에 대한 특단의 대책, 긴급 대책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긴급 대책. 정부에서 조언을 한번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뭐 민주연구원에서 청년 신도시 조성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찬반 논쟁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청년 신도시에서 말씀드리고 이게 제가 좀 개념이 다른 부분인데요. 막 부동산 투기하는 그 신도시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청년 주거 기준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예를 들면 보육 지원도 하고 창업 밸리도 만들고 혹은 또 어떤 교통 편의까지 제공되는 약간 스마트 시티 개념으로 사실 청년 그러니까 청년 뭐 밸리 이 정도의 개념인데요. 약간 이게 이제 너무 좀 갑자기 저도 이 논의는 당내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약 뭐 다룬다 이렇게 기사를 보고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지금 뭐 그 검토 중인 예. 사안이기 때문에 신도시라는 네. 워딩이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예. 것 같습니다. 임팩트 있어서 어찌되건 청년 주택에 대해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과 관심을 예. 갖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한 줄 알겠는데 과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 당연히 부닥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논쟁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더 많이 국회에 진출, 원내에 진출해야 된다. 정치권에 넣어야 된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 또 민주당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면 청년한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또. 장경태 의원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14년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기회가 가는 게.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도 신보라 의원 같은 젊은 의원
또 민주당도 청년 비례 제도 도입했다가 정은 의원 예, 지금 조금 시큰둥한 그런 상황인데 청년 비례를 청년들이 지역구 가서 당선되기는 좀 어려우니까 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비례를 대폭적으로 좀 늘려야 된다 당마다 그런 생각 하시는 겁니까? 이게 젊은 인재의 동맥경화가 걸린 상황은 뭐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례에 더 많은 그런 기회를 주는 건 저는 찬성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건 뭐 비례 지역 할 것 없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앞으로 그러면 다음 국회, 다음 미래를 좀 책임질 그런 그룹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스크럼 짜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게 그래도 뭔가 실력과 뭐 이런 스펙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이 이렇게 좀 동맥경화가 걸린 상황 속에서는 좀 새로운 길을 좀 열어주는 것도 현재 이제 지금의 이제 기성 정치인분들의 그런 어른 정치인분들의 예.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더 정치효용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로는 법안 발의하려고 해도 뭐 10명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의원들이 없다 보니까 정치는 그냥 기성세대가 하는 것이라는 또 고정관념도 생길 수 있고요. 잘못된 또 편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의회에 어떻게 진출해야 되느냐라는 걸 고민했을 때 결국 지역구로 가기엔 쉽진 않다. 지역 정치라는 게 워낙 또 돈과 조직과 많은 또 물적 자원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또 현실성 있는 건 비례다라고 하지만 이 비례도 어찌되었건 각 정당마다 또 이해득실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건 많은 청년들을 좀 더 공천하고 전향적으로 지역구 비례할 것 없이 정당들에서 좀 새로운 정치적 바람 그리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이 총선 때만 반짝 뭐 누구를 영입하고 비례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선거가 없는 기간이더라도 젊은 아까 백 대표가 얘기한 그룹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정치학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당에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이 이게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본인도 훈련할 수 있도록 이런 기구를 좀 만들고 당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흔히 마크롱 얘기 많이 합니다. 30대 뭐 총리가 됐고. 근데 빌 클린턴 같은 경우에도 30대 초반에 주지사하고 40대 초반에 대통령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안 통하는 지금 정치권 상황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대들 기성 정치권에서 많이 좀 양보를 하고 젊은 세대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바탕에는 젊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어느 정도 기초는 좀 닦아놔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당에서 또 총선 앞두고 인적 쇄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중진이 험한 데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다선 의원들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의 혁신, 개혁, 쇄신, 물갈이론 이런 거 자유한국당에서는 50%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현재 보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워낙 지금 뭐 뜨거운 감자라서 이제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약간 수그러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더욱더 가열찬 그런 인적 쇄신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험지가 아닌 곳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뭐 중진들의 험지 출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될 필요가 있고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득권 정치인을 가진 분들이 어느 정도 좀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기회를 좀 열어줘야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는 김용진 차관님, 김학민 부총장님, 황인성 시민사회 전 시민사회 수석님이 또 출마 선언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경기천, 뭐 충남 홍성 그리고 경남 사천남의 하동 지역인데요. 이 지역 모두가 다 소위 이제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장차관 출신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 너무나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에 예를 들면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시거나 홍준표 의원님이거나 다 막 대구나 경북 TK로 몰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오히려 수도권이나 뭐 오히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으로 나와주신다면 그러면서 그 빈자리에 오히려 TK 소위 자유한국당의 안방에 백경훈 우리 인재영 위원 같은 분들이 가셔서 또 성장할 수 있게 인재 육성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좀 아쉬움도 있는데요. 너무 안방의 따뜻한 아랫목에서 좀
따뜻하게 계시려고 하시니까 예.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물론 또 민주당이 뭐 지금 이거 한 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노력과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저 지켜보면서 또 독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현재 한국당에 없는 게 자기 희생과 자기 반성, 자기 헌신인 것 같습니다. 달라 그러세요, 대구로. 그래. 그 보수 통합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좀 삐그덕거리는 양상이던데. 근데 뭐 예상된 진통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적어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일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근데 그 과정을 좀 지켜보는 데 있어서 좀 국민들이 뭐 지금도 여전히 뭐 물론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 또 뭐 따가운 이야기도 많이 전해주시지만은 좀 더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좀 더 매질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인적쇄신할 수 있고 좀 더 통합에 있어서도 그냥 통합이 아니라 뭔가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개파 나눠먹기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인적쇄신 앞으로 그럼 우리는 미래는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대안을 같이 놓고 이야기를 나눠야지 뭔가 이게 자칫 개파 나눠먹기로 이렇게 보여진다면 예. 뭐 국민들에게 공감도 못 얻고 감동도 주지 못한다면 그건 뭐 아무리 통합이 된다라고 해도 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핵심 문제는 탄핵에 대한 게 아닐까. 그 유승민 전 대표가 탄핵은 묻어두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친박 의원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거든요. 탄핵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합당이 가능하다. 근데 이 문제는 좁혀질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이 문제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합당도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문제는. 가장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뭐 넘을 수 있냐 없냐 이거는 뭐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좀 그러면 결과가 나올 것 같냐는 얘기를 좀 또 들어보면 이게 뭐 이게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좀 다른 방향에서의 뭐 지금처럼 뭐 보수의 전체 대통합이 아니라 뭐 다른 방향에서의 그런 또 출구를 또 찾아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선거 연대? 예, 뭐 이런 그런 연대들이 또 그런 방법들이 좀 찾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수 통합이 안 되면은 민주당에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정치공학적으로? 1년 다야구도로 뭐 선거를 치른다면? 저희는 어찌되었건 계속적으로 정책적 이슈를 내놓으면서 계속 정책정당으로서 민생정당으로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 보고요. 좀 자유한국당에게 좀 아쉬운 부분은 보수 통합의 과정이 이제 3단계 정도 3번의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공화당, 뭐 바른미래당, 안철수계까지 한다면 이 3번의 고비 중에 사실 박근혜 탄핵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소위 정책위장이 러닝메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조금의 서운함 감정 가지고 원유철 원하니 안 원하니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좀 아쉬웠어요.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서론의 글자 수 몇 개 가지고 싸우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탄핵을 왜 유승민 대표가 사실 사과를 합니까? 탄핵시킨 건 국민이 탄핵시킨 겁니다. 그런데 왜 유승민, 그러니까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님들이 이 정도로 나이브하시구나 좀 안타깝게 봅니다. 전. 예. 나이브하게 보면 좋잖아요, 민주당은. 아니,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보수와 진보가 공히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예. 자유한국당이 저런 모습을 보이면 또 민주당이 또 다르시 저희가 또 어떤 또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봐 혹은 잘못된 고민을 하게 될까 봐 저도 그건 걱정이고요. 오히려 더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상황에서 소위 여야 혹은 보수와 진보가 같이 좀 더 좋은 정치를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수 통합 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말들이 많고 관심이 많아서 물론 이제 굉장히 작은 잡음이 이제 굉장히 좀 크게 키워진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저는 뭐 선거든 공천이든 뭐 보수 통합이든 결과를 놓고 우리가 좀 얘기할 필요가 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당에 복귀합니까? 당에서는 전혀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낙연 총리께서는 당에서 요청하실 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셔서 국정 운영의 총리로서 국무총리로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시고 계신데 그런 분을 저희가 뭐 오시라 마시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총리의 직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시다가 또 대통령께서 잘 놓아주시면 그때 이제 당이 요청하는 게 그게 순서와 제일 차이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나 뭐 이낙연 총리 본인은 당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갈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총리부터 그만두셔야 당에서 요청드리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거가 이제 코앞인데 여든 야든 나름대로 선거 전략을 짜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각 당의 리더들에 대해서 리더십이 부족하다 뭐 이런 비판도 있을 테고 공천 문제 때문에 잡음이 당연히 들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청년 정치인들이 또 안 볼 수 있거든요. 큰 거에 가려져서. 예. 그때 제 목소리를 각자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군대 얘기 좀 했었는데, 이이룡님께서 두 분은 군대 갔다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육군 병장입니다.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아, 예, 두 분 다 다녀오셨답니다. 예, 젊은 분들 다 다녀오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는 듣죠.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또 자유한국당 인재영 위원, 백경원 청사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YTN과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 콜라보 해보니즘 코너가 있습니다. 이은비 기자와 함께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하 뉴스 정면 승부. 와이티엔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YTN의 두 명품 브랜드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전격 콜라보 프로젝트 해버니즘 백문이 불여 일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YTN 플러스 이은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팟빵으로 미미의 컴퓨터 여행님께서 인천 방향 1302번 버스 기사님 뉴스 정면 승부 틀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302번 기사님. 또 테이크 원님이 해보니즘 재미없어요. 미안해요. 시작부터. 오늘은 재밌게 합시다. 네네. 재밌었는데 우리 테이크 원님의 취향에는 안 맞는 것 같으네요. 오늘은 그럼 재밌게.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 오늘은 일명 카공족이라고 불리는 카페 공부족들을 볼 수 있는 반나절 동안 카페에 가서 카공족들을 지켜보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예,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줄여서 카공족이라고 부르는 말이죠? 네네네. 그럼 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3시간, 4시간 쭉 계속 그냥 앉아있는 겁니까? 네. 3시간, 4시간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통 카공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컴퓨터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네네. 일도 하고. 네네. 그걸 관찰하고 왔다.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입구역 근처 카페를 다녀왔는데요. 예. 제가, 카공족 취재를 앞두고 어디를 갈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예. 사실 카공족은 어디를 가나 다 있고, 쉽게 볼 수는 있기는 한데,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 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사실 주변에서 이곳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왜요? 그곳이 딱 그 서울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2, 3분 거리에 네.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가 세 개가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체가 전부 다 카공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는 2층짜리고 두 개는 3층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카공족으로 꽂혔어요, 근데? 네, 정말. 근데 제가 하필 갔던 시기가 시험기간이 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그랬던 거냐고 이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사실 그쪽 카페는 계속 꾸준히 카공족이 다 점령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여름이나 한겨울은 더 할 수도 있겠네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나 따뜻한 히터. 그렇죠. 환경이 너무 쾌적하고 우선 공부하는 환경이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저 YTN 1층 커피숍은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는 너무 시끄러워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서울대 있고요. 네.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제가 한 3주 전 정도에 갔다 왔는데. 3주 전? 네. 평일입니까? 네, 평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던가요? 네, 사실 저는 뭐 많아봤자 뭐 얼마나 많겠어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예.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았고, 3층짜리 전체가 다 카공족이더라고요. 예. 거기서 3층이나 2층은 전부 다 카공족이고, 1층에 그나마 대화하는 손님들이 계셨는데, 대화하는 손님들이 눈치를 볼 정도로 다 카공족이어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댓글에도 서울대 입구역 거기 장난 아닙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네요. 유명한가 네. 보네요. 네, 저도 진짜 이 정도일 줄은 예. 몰라가지고. 그럼 카공족들은 보통 혼자 앉아 계세요? 네, 2인 좌석에 다 혼자 앉아 있고요. 그 원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한 8명 정도 앉을 수 예. 있는 큰 테이블 같은 경우는 같이 앉아 있기는 한데 예. 2인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혼자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러면 그 충전기 이런 것도 많이 쓰겠네요.
네, 충전기, 휴대폰도 충전해야 될 테고 노트북도 충전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리고 배터리 자신의 충전기, 그러니까 휴대폰 충전기 네. 배터리까지 충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카페 입장에서는 차 한잔 시키고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다른 손님도 못 받을 테고. 그렇죠. 두 명이나 혹은 세 명, 네 명 앉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것도 손해일 테고. 거기다 전기까지 쓰면 그것도 신경 쓰일 텐데. 네, 그 전기를 쓰시는 분들을 일명 피카츄족이라고. 피카츄? 네, 그 전기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테이크원님 이렇게 재밌고만 재미가 없다고 하세요. 피카츄 예,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예. 그러면 어쨌든 카페 그 주인 입장이거나 네. 프랜차이즈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속은 좀 끙끙 앓겠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직원 인터뷰는 진행을 했는데 사장님 인터뷰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프랜차이즈 카페다 보니까 사실 사장이라고 네. 할 게 없어서 네. 근데 제가 이제 자료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 2018년 외식업 경영 실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은 월 평균 매출액 916만 원, 테이크아웃 비율 29%, 영업일수 28일, 하루 영업시간 12시간, 메뉴 평균 가격 4,134원, 테이블 수 평균 8개를 가정했을 때 시간당 회전율은 약 59%로 테이블당 머물러야 하는 최소 시간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테이블당 체류 시간이 1시간 42분을 넘지 않아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었다고 예. 하고요. 우선 언뜻 생각해봐도 카공족이 아까 제가 머물렀던 시간이 한 4시간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제가 오기 전부터 앉아 계셨는데 그럼 대부분이 다 4시간 이상을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음료를 그분들이 계속 틈틈이 주문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예. 동네 카페의 경우는 더 심할 거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카페 가면은 글쎄요, 30분도 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1시간은 앉아 있기는 하는데. 그래요? 네. 너 이제 한 4시간 이상씩 앉아 계신다. 네. 그 문제는 이렇게 자리를 맡아놓고 밖에 나갔다가 오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제가 직접 그 카페 알바생분이랑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많게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까지도 그냥 물건을 든 상태로 나갔다 오는데 그래서 식사를 하고 오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밥 먹고 와. 네네.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 볼일을 보고 마치 예. 거기가 자기 공간을 대여한 것처럼 예. 행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몇 번 주의를 준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뒷문으로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분위기가 다들 조용하겠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1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음료 제조 소리도 나고 손님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1층은 그래도 괜찮은데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용해서 그 음악 소리랑 그 타이핑 소리랑 책장 넘기는 소리 정도만 들리더라고요. 그럼 일반 손님 오히려 눈치 보겠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일반 손님이라면 일반 손님이었는데 네. 제가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노트북을 할 만한 책상은 당연히 없었고 이미 다 차지해서. 네네네. 네. 그래서 마땅히 앉을 데도 없어서 그냥 보이는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혹시나 제가 소리를 낼까봐 약간 눈치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카페에서도 카공족들에 대한 대처법이 있습니까? 따로? 이렇게 한다? 이게 막 공식적으로 있다고 하기는 좀 뭐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일명 형님 의자라고 해가지고 형님 의자? 네. 네. 이렇게 형님 그 포즈처럼 된다고 예. 해가지고 테이블이 낮고 의자가 조금 높은 테이블을 보통 그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불편하게 하는군요. 네네네. 아예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 노트북도 사실 밑에 있으면 힘드니까 예. 일하기도 힘들고 공부도 하기 힘든 자리를 마련을 하거나 콘센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버려서 콘센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가공족들하고 어떻게 인터뷰 해봤어요? 카공족이 사실 주변에 너무 많기도 하고 네. 제 주변에도 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대부분 일하시는 게 다 카페에서 일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들도 약간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정말 나쁜 카공족들도 있지만 자기들은 이제 양심적으로 몇 시간이 지나면 음료를 또 시키고
음식도 시키기 때문에 사실 나는 정말 카페에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예. 양심적인 카운트들은 그럼 몇 시간 정도에 음료 하나 더 시키면 양심적인 겁니까? 본인들 말로는 이제 3시간 정도 되면 음료 하나 정도를 더 시킨다? 시키, 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아, 그건 양심적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실 나는 이제 양 3시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면 카페에서 아니 도서관도 있고 집도 있고 조용한 데 많잖아요. 왜 그렇죠. 하필 카페에서 공부하느냐 한번 여쭤봤어요? 그 주위 네, 사람들한테? 여쭤봤는데 네. 이제 독서실 같은 경우는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 소리도 시끄럽게 느껴지고 남들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부에만 집중을 하기에는 좋기는 한데 이제 다른 활동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곳에서는. 네. 너무 조용하니까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그 백색소음이라고 해가지고 예.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백색소음 아예 영상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소음이 들리는 건 괜찮다. 더 좋다. 네, 그게 더 좋다. 게. 집중도 더 잘 되고 그 백색소음 유튜브 영상 보면 아예 서울대학교 뭐 도서관 백색소음 이렇게 아예 2시간짜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정도면 이제 카페에서도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집중이 잘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일부 카페에서는 이 카공족들을 환영하기도 한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카공족 환영이라고 이제 SNS 해시태그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예. 그런 카페들이 일부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당연히 아시다시피 스터디 카페가 대부분이긴 하고요. 아니면 동네 카페의 경우에 공간이 넓은데 이제 그 부분을 활용을 아예 카공족을 오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활용하고 아예 스탠드도 따로 설치하고 콘센트도 더 많이 설치해서 일부러 카공족을 많이 유치를 하고 그 아예 두 번째 음료부터는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해가지고 카공적으로 그런 홍보를 하시는 카페도 있어서 그런 데를 가면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댓글에는 3시간도 그 예의가 없는 거라고 하는데요. 아. 양심이 없는 거라고. 네, 그게 사실 기준이 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카공족들에 대한 시선이 좀 불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많이 비판적인 것 같고요. 노키즈존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엔 노스터디존이라고도 말하는 카페들이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 안 받겠다. 네. 아예 그런 식으로 하는 카페도 있어요. 동네 카페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카공족이 많이 오게 되면은 사실 장사가 아예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네. 좁은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 넓으니까 그나마 장사가 되지만 그래서 노스터디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일부 카페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그 카운터에 뭐 3시간 이상 머물면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를 끼치시니 조금 배려 부탁드린다 뭐 이런 안내문 같은 게 있거나 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비판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른 손님들한테 민폐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가게에도 손해를 끼칠 수가 있고 뭐 이런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쵸. 이것도 그 공공장소라면 공공장소니까 네. 대중이 함께 쓰는 그런 장소니까 네. 기본적인 좀 에티켓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사실 그 카페 주인분도 먼저 이제 손님분한테 나가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서로에게 약간 좀 안 좋은 일인데 그분 그 카페에 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먼저 에티켓을 지켜주시면은 그분들도 사실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인 테이블 같은 경우는 혼자 차지하지 않고 뭐 콘센트도 하나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에티켓만 지켜주더라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지 예.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댓글에 아나무이님과 체리블루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네. 카페에서 친구랑 수다 떨고 있는데 카공족이 저한테 조용하라고 했어요. 같은 글이거든요. 큰 네. 소리 내니까 저를 쳐다봤어요 이런 거. 이런 게 경우 있나요? 네, 저도 사실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정말 많이 봤어요. 예. 카공족들이 이제 일반 손님들한테 예. 조용히 하라고 한다라는 이런 글을 정말 많이 봐서 저도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없었고요. 직접 보지는 못했고. 네, 근데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용히 하라고는 안 하지만 쳐다봤다라고 하셨잖아요. 아, 눈치 그런 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아, 눈치 주는 사람은? 네, 분명히. 카페는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친구랑 수다 떨러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내 공부에 방해된다는 겁니까? 그거를 본인도 카공적이 비판적인 시각을 받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조용히 하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약간 거슬리니까 쳐다보고 응시하긴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 말고 또 카페에서 혹시 다른 특이한 분들 계세요? 네, 사실 제가 카페 직원분 인터뷰를 할 때 들은 건데 정말 저도 듣고 사실 믿을 수가 없었는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3년간 일하신 분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명 과일 빌런이라고 해가지고. 과일? 네, 과일. 예. 먹는 과일. 예. 그, 아주머니 손님들이 보통 많이 그러시는데, 예? 포도를 통째로 들고 오셔가지고 씻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아, 여기서 먹겠다고? 네. 그리고 아예 과도랑, 사실 외부 음식 자체가 금지인데, 그 과일이랑 과도까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깎아 드시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자주 있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낮에 오시는 아주머니 손님들은 자주 그러신다라고 하셨고 최근에는 뭐 밤 같은 거 까먹으시면 밑에 다 부스러기가 예. 떨어진다 그건 청소하기도 힘들다고 하시면서 예. 그런 손님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약간 짠돌이라고 이제 자주 오시는 손님을 얘기하셨는데 예. 커피 카페고 커피숍인데 커피를 시키지 않고 갑자기 쿠키를 그 가게에서 가장 싼 쿠키를 시킨 다음에 예? 1,500원 정도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 쿠키를 시키시고 갑자기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내시더래요. 아, 커피? 네, 커피를 가져오신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돈을 안 쓰시려고 그러신 손님들이 많다고. 예, 그래요. 네. 그런 분이 많이 계시진 않겠죠? 어쩌다가 한 분씩.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뭐 주인들이 다 모른 척은 하지만 알고는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니까 적당히 다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것도 에티켓 하나니까. 그쵸.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사 나오고 댓글 어땠어요? 댓글 반응은 당연히 비판적인 반응이 정말 많았고요. 가공적인 비판적. 그쵸. 예.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셨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댓글 내용 같았는데요. 뭐 공부를 하는 건 상관은 없는데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다고 눈치를 주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조용한 곳을 원하면 독서실을 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청취자분 중에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아, 네. 닉네임이 카페 5번 출구님인데. 아, 네. 예, 카페 그 이름이 아마 카페 5번 출구 같은데 상호명이. 네. 기저귀를 놓고 가는 손님도 있다고 하네요.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네, 그런 식으로 아예 치우지도 않고 가는 손님들 쓰레기를 정말, 거기다 놓고 네네. 간다. 예, 함께 사는 사회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네. 최소한 에티켓은 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죠. 해보니즘. 아까 네. 코너 재미없었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네. 3391님 정말 재밌네요. 이런 또 네,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418님 돈을 버는 영업장을 본인의 기준으로 양심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스앱으로 조석춘 씨께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카공족 오면 나가라고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4인석을 혼자 차지하고 점심 피크 시간에 자리가 없어서 손님이 나가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예, 이타적으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민폐는 끼치지 맙시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